추천하시는데 이게 좋을까봐요. 아마 지금 보기 전까지 정말 맛있는데 크로아 때 가면 맛있게 익었어요. 네, 글씨 써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.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조기애정. 어떤 집에 나기나 가게 넣는 거를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줘. 와, 귀한 거 같아. 무마늘이 맛있습니다. 단무지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편한 옷을 가는데. 네, 지금 여기 문 닫고 똑똑하게 들어갈게. 알겠지? 그러면 옷만 좀 갈아입고. 네. 아, 네. 말마다 이건 뭔가 좀 속이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. 그렇게 해서 조개장 못 해줄 줄은 몰랐어요. 이게 부자 선생님 표. 부자님 조개해줬으면 좋겠네. 오늘 텔레비전 나왔다. 그게 좀 맛있네요, 네. 그게? 네. 너도 그런 거 먹는구나. 제가 어른인 거예요. 제가 어른인 거예요. 서울에서도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. 그치, 이렇게 밥을 먹고 안 먹고 서울에서도. 밥도 하고 있으니까 승기야 더 많이 넉넉히 먹으면 좋겠는데. 감사합니다. 네. 누나는 밥 안 드세요? 난 안 먹을래. 왜? 기내에 너무 많이 먹고 선생님 지금 물 많이 먹고 내일 화장실에 갈 부담감이 상당히 저를 이렇게 압박을 주는데요. 난 지금 며칠을 못 가는 아니 내일 아침에 순서가 지금 먹으면 내일 아침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담감이. 잠시만요. 나편이님 끊고 가실게요. 나는 끊고 가실게요. 그러시면 안 되세요. 진짜 초지파이.
아. 난 그것도 웃겨. 뭐, 뭐. 이건 제가 할게요. 아, 느낌 아니까. 느낌 아니까. 그래. 와, 근데 여기까지 원빈이가 한다고 그랬는데. 사장님, 그건 제가 할게요. 느낌 아니까. 맡기는 게 괜찮죠? 여기다 짐 갖다 놓는 애들 엄청 가고 그러지 않아?